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 옹달샘 이야기, 솔로몬의 666 금달란트.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어 왕이 된 후에 1000번의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살피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모든 세기를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최초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 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어 건축과 건축에 관련된 기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로 왕 후람은 이미 다윗 왕의 궁궐을 짓는데 백향목과 석수, 목수, 기술자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두로 왕 후람의 어머니는 단지파에 속한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두로는 해안 도시로서 시돈과 더불어 그 당시 국제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염료, 금속세공 등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부탁대로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들을 보내어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은 전무후무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황홀했습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 궁전과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전쟁이 없을 정도로 주변 나라들은 조용했는데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이미 평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부와 평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호화로운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물론 솔로몬 혼자 먹는 양은 아니지만 궁전에서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의 1인분 식량이라고 하는데 궁전 봉사자는 약 5만에서 7만 명까지 계산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문학적 재능은 특출해서 잠언이 3천 가지였고 솔로몬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잔은 다 금이었고 금방패 200개와 상아 보좌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궁전과 성전을 보려고 왔는데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해마다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병거와 말을 수입하여 해쪽 속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오빌에서 보석과 백단목을 가지고 왔는데 전무후무한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백단목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나무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그 재질이 매우 촘촘해서 습기를 먹지 않으며 비 오는 날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나 습기로 나무가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는 아주 귀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시스의 배로 금은 상아, 공작, 원숭이까지 수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666 금 달란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세입금이 해마다
666금 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입금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과 상인들로부터 받은 세금일 것입니다. 이 666금 달란트는 금으로 받은 세금이나 조공일 뿐이지 다른 물품이나 향료, 예물들을 합한다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어떤 문서에 보면은 그 가치가 1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2천억이 좀 넘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확실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세입금 666금 달란트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666일까요? 어쨌든 솔로몬은 그 당시 근동에서 가장 부자 군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제왕의 영화와 사치함으로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솔로몬은 유대의 루이 14세였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에 20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는데 입궁한 후에도 건축을 계속해서 수십 년을 걸쳐 럭셔리한 궁전을 지었는데 1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을 머물러도 궁전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고를 많이 날려먹어서 나중에는 국민들에게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다는 점과 여성 편력에 있어서 솔로몬과 루이 14세가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건축 경력을 보면 성전을 짓는데 7년, 궁전을 짓는데 13년 지어서 성전과 궁전 도합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위해서 거처와 신당을 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위해서 국고성을 짓고 성채를 수없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전시장으로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어서 그녀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녀들의 나라에서 숭배하던 우상들을 가져다가 우상의 신전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전시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배도는 각국에서 거둬들인 666 금 달란트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이 배교자의 모형이 된 것은 그가 너무나 재물과 부귀영화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